유플러스 5GS 즐기는 GeForce Now 설치 및 게임 실행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앱이 어딨냐면은 바로 원스토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토어 접속하셔가지고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GeForce Now를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앱이 나옵니다. 그럼 다운로드 선택해서 설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앱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영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동의하고 계속합니다. 눌러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로그인 부분을 보니까 지금 유플러스 로그인이 나와요. 그래서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자, 다음에 요금 안내 같은 거 나오고 시작하기 눌렀습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본인 인증 후에는 무료 체험 이용 동의해 주시고요. GeForce Now 가입하기 누르고 신청 완료에 대한 확인을 누릅니다. 엔비디아 계정 연동하기 들어갈게요. 엔비디아 계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넣어 만듭니다. 그리고 표시 이름은 닉네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입력하고 이용약관 동의,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분에서 계속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한 통 갔을 겁니다. 그 메일을 열어보면 메일 주소 확인이라는 녹색 박스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면 GeForce Now 가입은 완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은 이제 위에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툼레이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바로 나오네요. 이걸 눌러서 플레이 계속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로그인 화면이 떴는데요. 여기서 아이디는 스팀 계정 아이디입니다. 자, 스팀은 게임을 이제 다운받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인데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팀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을 눌러서 그 스팀 계정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스팀 계정 아이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입으로 들어가가지고 함께 스팀 계정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뜨냐면은 웹브라우저를 열고 여기에서 방문해가지고 스팀 계정을 생성하래요. 자, 그러면은 컴퓨터로 한번 스팀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에서 스팀 사이트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 메뉴에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스팀 가입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입력, 거주국가 선택,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약관 동의 후 계속하기를 누르면 스팀에서 인증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메일을 열어서 내 계정 만들기 녹색 박스를 클릭해 인증을 완료한 후 다시 스팀 사이트로 돌아가 내가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가입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가입은 됐으니까 로그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계정 이름, 여기는 스팀 계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성한 거 근데 이거 키보드는 어떻게 눌러야 될까요? 눌러도 안 생기는데 자, 스마트폰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디 박스를 손가락으로 터치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 메뉴 중 키패드 메뉴를 눌러 아이디를 입력한 후 다시 키패드를 누르면 키패드가 사라지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점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자, 보니까 이 메뉴 중에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구매 메뉴가 있어요. 구매 장바구니에 추가를 하라고 하네요.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위에 거 선택해 주시고 아, 여기 이제 카드 정보를 넣는 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려면 왼쪽 상단 메뉴의 키패드 그리고 키패드 옆에 있는 게임패드를 모두 사용해야 입력 가능합니다. 게임패드 사용 시에는 방향키로 카드 유효 날짜를 이동한 뒤 A버튼을 눌러서 선택해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다 입력하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PC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동의를 눌러주신 다음에 구매를 누르면은 이제 구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제가 다 된 것 같아요. 아마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제가 산 툼레이더가 있네요. 선택해 볼게요. 자, 설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가 끝났다고 하니까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게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게임 패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PC에서 GeForce Now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G U+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죠.